저의 행복한 유학 생활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해피제피라 했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캠퍼스 UCSD 캠퍼스 사진이고요. 캠퍼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네, 감이 안 잡히면 연세대 한 두세 배의 규모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냥 평범한 데 나왔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기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유학 동기로는 일단 여기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일단 그냥 국내 대학 입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하려고 일단 유학을 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냥 놀면서 그냥 공부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Wanted this chill life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살았고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가서 호스트를 만났는데요. 저는 약간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스트도 정말 착하고 음식도 잘해주고 그래서 일단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행복했고요. 지금 이 사진은 호스트 아들이 알래스카 살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스트 손주들인데 여기 4명밖에 없지만 근데 8명이 더 있어요. 8명이 더 있어가지고 맨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생일 파티나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좀 그랬어요. 주말에 맨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 생일 있으면 그래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졸업까지 끝까지 함께한 서포터 딱 네. 호스트 정말 좋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애는 중국인데 1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애고요. 이때 그 졸업식 때 우리 호스트 또 울어가지고 또 좀 난감했어요 그때. 그리고 저희 학교 간단히 고등학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염쌤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예, 학교 정문이 주유소 같대요. 주유소.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예,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작은 만큼 친구들 서로 다 알고 선생님들도 다 친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캠퍼스 내부고요. 널찍하죠. 그리고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야구장인데 제가 이 캘리포니아 이 하늘을 보면서 샌디에고 꿈을 꿨죠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물리 교실인데요. 물리 할 때 그냥 찍었던 애들이랑 찍었던 사진이고 이것도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그리고 이거는 제 성경 수업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라는 이렇게 써 있죠. 네, 마지막 때 좀 슬퍼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Grace Brethren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크리스천 학교 그리고 선생님과의 교류 좋고요. 그리고 소규모인 만큼 뭐 친구들끼리 서로 다 알고 지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프롬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하고 제 친구 한 명 빼고 다 11학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격식 없이 하나 같은 친구도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게 학년 차이가 별로 그 한국처럼 그게 없어가지고 더 좋았어요. 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절대 이거 캘리포니아 제가 4년 살았는데요. 이 UCSD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발붙이면 진짜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미스터 앤토니하고 미스터 문진. 미스터 문진은 제가 고등학교 4년 동안 다녔는데 그 중에 클래스 5개를 이 쌤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랑 친하고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활동들은 리더십, 축구, 육상, CSF. 인터내셔널 클럽 그리고 로봇 클럽. 인터내셔널 클럽에서 제가 리더로 활동했고요. 축구는 제가 4년 동안 했습니다. 9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힘들지만 재미있어. 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축구하면서 또 친구들 많이 사귀고요. 이거는 저희 varsity 팀 다 같이 양복 입고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GPA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9학년 때는 그냥 적응기로 3.43, 3.57 이렇게 맞았고요. 10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아너스 클래스하고 AP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 성적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성적 과목인데요. 일단은 수학, 과학을 위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11학년 때는 수학을 제가 두 개 들었어요. 프리카라고 스탯, AP 스탯 들었고요. 그리고 또 수학, 과학만 하는 그냥 그런 찌질이로 안 보이려고 영어도 살짝 같이 들었거든요. 약간 도전적인 그런 과목도 듣고 그리고 외국어, 스페인어도 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GPA 비결은 제가 여기서 놀면서 공부하라 이렇게 썼는데 솔직히 그냥 놀면 안 되고요. 제가 놀면서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시간 관리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잘 배워가지고 GPA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넣었던 사진이고 왼쪽 위에 보시면 저 집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맨날 친구들 불러가지고 같이 놀았던 그런 재밌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공인 성적인데 토플은 제가 처음 봤을 때 65점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봤을 때 87점으로 저는 솔직히 만족하는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SAT는 여름에 공부하고 나서 봤을 때 1840이 나왔고 슈퍼스코어는 191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브젝트 테스트 매스를 봤는데 그거는 73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밝은 미래 대학 컨설팅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제가 좋은 대학교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대학 한 개당 그 프로세스가 32과정이 된다 해요. 32개. 근데 그걸 솔직히 혼자서 10개 대학 한다 생각하시면 솔직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고 연락하면서 그런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시간 세이브도 정말 많이 돼가지고 이거 차라리 32과정 하는 동안에 SAT나 아니면 토플 뭐 내신 이런 거 점수 많이 올린 다음에 네 컨설팅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문지연 쌤하고 데이비드 선생님의 헌신이 정말 빛바랬고요. 그 결과로 제가 이러한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지니아 공대도 붙었고 로체스터 공대 장학금도 받았고요. 그리고 UC 샌디에고 붙어가지고 근데 UC 샌디에고 붙자마자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UC 샌디에고 가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일단은 국립종합대학이고요. 학생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선생님 수는 4,300명 그리고 이 캠퍼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6개의 컬리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들어간 컬리지는 6 컬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 학교가 라호야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환경 쪽에서는 최고고 그리고 그 학교에 또 뭐 크고 작은 강의들이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제가 작은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약간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그 이유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가이소 라이브러리라고 저 UCSD 간판 건물이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엔지니어링 건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연구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왼쪽 사진은 연구실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메디컬 센터라고 UCSD에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오야라는 도시고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서핑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약간
그냥 은퇴해서 여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인데요. 졸업하고 샌디에고 잠깐 놀러 갔어요, 해변으로. 근데 여기 물개가 그냥 바위 위에서 그냥 널브러 자고 있어가지고 약간 컬처 쇼크 좀 받았고요. 그리고 UCSD 랭킹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일단 2014년 워싱턴 원틀리 랭킹은 1위고요. US 뉴스 미국 주립대학 랭킹 8위, 그리고 공대 랭킹 17위, 미국 종합대학 랭킹 37위입니다. 혹시 공대 쪽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피 GFP의 행복한 유학생활 비결은, 일단 처음에 호스트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GPA나 SAT 공부를 그거에 포커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 막 호스트 문제나 이런 것들 방해받아가지고 방해받으면 더 안 되니까 일단 호스트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할 때 그때 선생님들한테 지원서를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선생님들과 친해지면 선생님들도 그 추천서 잘 써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부모님의 그런 지지가 없었다면 유학도 못 갔겠죠. 예, 감사합니다.